여기가 어디냐면 괌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50일 전에 오키나와에서 약 한 1200km가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엄마 거북이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또 도로 오키나와로 갔어요. 50일 전에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 보고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그죠. 거북이 새끼들이 50일 후에 태어나서 그냥 바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사실만을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니까 사실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그 사실과 진실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사실이면 진실이고 또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지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봐도 그냥 사실만 보고 나는 진실을 보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얘들이 이 얘기는 처음부터 며칠 전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로부터 여기로 왔어요. 이제 그것부터가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엄마 거북이가 뭐 하러 여기 왔을까? 알라라고. 근데 알 아무데서나 나면 되지. 왜 해필이면 이곳에 왔을까? 요것부터도 이상해요. 이상하고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사실만 보면 하나도 놀랍지가 않는데 이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면 와, 놀라워요. 왜 알을 낳아 구태여 그 멀리 1200km를 여행을 해서 이곳에 와서 알을 낳죠? 예, 이곳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런 걸 알아보면 놀라워요. 그러면 엄마 거북이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오키나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가 되니까 엄마 거북이는 이곳을 찾아왔어. 자, 엄마 거북이도 옛날에 떠날 때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엄마가 알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죠? 네? 이제는 안 속네요. 엄마 거북이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을 딱 보면 하나님은 어느 엄마 거북이가 어느 해변에서 태어났는지를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마 거북이를 이곳으로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네팔을 이 영적 에너지인 생기를 보내서 네팔을 착착 조절하면 엄마 거북이는 일로 와요. 뭐처럼? 어떤 현상처럼? 바로 이런 현상처럼. 암세포가 어느 부위에, 우리 몸 안에 어느 부위에 생기면, 하나님은 T세포들을 어떻게 해? 네, 암세포가 생긴 곳에 정확하게 보내요.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합쳐서 보면,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도 모르잖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느 부위에 어느 유전자가 이 T세포 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 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생기를 보내서 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를 다 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 그런 것처럼, 엄마 거북이가 자기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리가 없어요. 엄마 거북이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과학자들은 자꾸 엄마 거북이가 뭐예요? 기억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T세포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긴 줄을 알고 글로 T세포들이 간다고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T세포들이 암세포가 뭔지도 몰라, 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말하면 초능력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능력이란 것은 결국 초인간적 어떤 힘, 그것은 바로 생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개입을 해야만 이러한 초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만 안다는 말은 결국은 수박 겉핥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면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야, 와, 놀랐어.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랬죠? 왜 저는 놀랄 수 있을까? 저는 놀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T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것에 놀라면 여기에도 놀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암을 치유하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진실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나타나는 그 겉으로 나타난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그 현상 속에서 보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네? 사실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것도 알고 보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다로 그래 바다로 가야지 뭐. 그런데 얘들이 그냥 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이 알을 주로 한 40개, 50개 낳기 때문에 이 새끼들 40마리 내지 50마리들이 한 마리도 안 빼고 다 바다로 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놀라워요? 얘들이 거북이 새끼들이 아니고 인간 새끼들이라면 바다로 갈까 안 갈까? 중구난방이야. 산으로 가는 놈도 있고. 근데 여긴 산으로 가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왜?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들이 알까 모를까? 얘들은 몰라. 하나님이 얘들을 산으로 보내면 다 죽어. 그러니까 바다로 가야 될 곳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우리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저 일도 많고 아무리 기가 막힐 일도 많지만은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에 가시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하나를 보더라도 다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뭐 의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거북이 새끼들도 바다로 가지. 이거는 쟤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 줄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바다가 어딘 줄도 몰라. 바다로 가야 되는 줄도 모른다고. 바다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도 바다로 가. 우리 인간하고 얘들하고 다른 점은 뭘까?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얘들보다는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식물들은 뉴스타만 하면 되고 동물들은 뉴스타만 하면 되고 인간만은 뭐예요? 뉴스타트 해야 돼. 그 마지막 T는 뭐예요? 신뢰, 믿음. 믿음을 가져야만 뭐 하니까? 선택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놀라워요, 저한테는. 저는 맨날, 그래서 놀라고 살아. 그렇죠. 와, 이것도 놀랍다. 여러분, 이것도,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연어들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연어. 예. 네. 산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연어들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역류해서 가잖아. 그리고 이제 저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높은 곳도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곰한테 잡혀먹고 이제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악착같이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암컷은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그 알 낳는 곳에 가보면요, 와, 엄숙해. 예. 뭔가 엄숙함을 느껴요. 왜? 언제 알을 탁 낳고 나면 암컷은 어떻게? 알 낳고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죽어요. 그러면 그 알 낳은 곳에 알을 암컷이 알 낳은 곳에 수컷이 와서 어떻게 수정을 해. 자기 정자를 쫙 뿌려. 뿌려놓고 수컷도, 엄마도 알 낳고 죽고 수컷도 수정해주고 죽어. 그래서 모든 연어의 탄생과 죽음은 같은 곳에서 일어나요. 아, 여러분, 엄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들도 결국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와서 죽어요.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그러고 보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제 여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야. 그 철학 속에는 어떤 귀중한 진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는 거지. 발견하고, 와,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이 색깔은 이게 화살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로예요. 무슨 경로냐? 이 산 속에서 여기가 이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여기가 캐나다 밴쿠버, 여기가 막 오레곤주 포틀랜드 이렇게 될까. 여기서 연어가 산속에서 태어나서 나옵니다. 태평양으로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연어의 종류예요. 네 가지 종류인데, 네 가지 종류의 연어들이 여행 경로, 여행 경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핑크라는 연어는 제일 여행 경로가 이게 반경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바로 또 돌아가서 계속 여기만 뱅글뱅글 도는 것들이 핑크예요. 요 경로는 누가 정했게? 연어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연어들은 자기들이 무슨 종인 줄도 몰라. 무슨 종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여행 경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요것도 이 핑크라는 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이걸 다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낸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그렇지, 돈 벌라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물을 쳐야 될지를 뭐예요? 아는 거야. 아무 데나 그물 치면 연어 안 잡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기의 여행 경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리고 이제 여행 경로대로 따라서 여행을 하려면 특히 안 가본 데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 가본 데 이제 구경하러 가면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들은 가이드 있게 없게? 없어요. 왜 가이드가, 엄마, 아빠들이 가이드가 되는데, 엄마, 아빠는 죽어버려. 얘들은 가이드 없이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태평양이 어딘 줄도 모르고.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모르는 경로를 자기가 무슨 종이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다르다. 각각 달라. 그 경로만을 돌아가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지. 그러면 그 이상한 거를 추구하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로 이 여행 경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행 경로를 따라가게 하려면 하나님 뭐예요? 뇌파만 조작하면 돼요. 조작하면 그래서 쫙 해서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신, 특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왜? 봐라. 얘들 여행 경로도 내가 다 뭐를 조절해서 생기를 보내서 내 팔을 조절해서 생기는 영적 에너지고 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내 팔라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치누크라는 노란색들은 빨간색하고 같이
이 여행 경로가 상당히 멀어요. 뭔데? 얘들은 이제 빨강색하고 노란색들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아, 얘들 회색하고 이 핑크색이 그냥 도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조금 모자란 놈들 같아. 그러다가, 야,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놈들이야.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 노란색 놈들이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이 뭐라 그러겠어요? 글로 말고, 이리로 오라니까! 그럼 이 노란색들은 뭘 할까? 근데 안 가죠! 안 가죠! 왜 노란색은 갑자기 일로 빠지는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다 글로 빠져, 노란색들은. 여러분, 이거 엄숙한 사실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실을 어떻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생기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 받으면 그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의학도 결국은, 여러분, 의학도 그 이면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 뭐랄까, 운명이란 게 참, 예, 전 그걸 느껴요. 제가 의학에도 철학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서울의대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에 들어가면, 이제 합격해서 이제 그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기분이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적어도 이제, 특히 우리는 부산 출신 아니에요. 부산서 세브란스에 그 해 붙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돼. 이 온 부산시내에서 나 5명이야. 이렇게 되면요, 이 자존심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분은 뭐냐고 하면, 부산 시내를 이제 걸어가면 모든 부산 시민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부산 여고, 경남 여고생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고. 이런 거를 뭐예요? 떴다라는 거예요. 붕 떴어. 붕 떴어. 그 의과대학 처음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의과대학생,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의과대학생들이 뭐예요? 의사들이 항상 이 강력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는 뭐 의과대학이 전국에 8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서울에는
그때는 수도의대라는 의과대, 지금 수도의대는 고려대학교에 이제 합병돼서 고대의대가 됐죠. 수도의대, 그 다음에 가톨릭의대, 그 다음에 서울의대, 그 다음에 연세의대, 그 다음에 이대의대. 이 다섯 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의대나 우리 연세의대에 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도의대, 이화의대 뭐 이런 건 취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서로 그래. 서울의대는 연세도 그래. 너희 정도 돼야 우리하고 같이 놀 수 있어. 그럼 우리도 뭐 그래. 우리도 너희들하고만 같이 놀 거야. 이런 기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동아리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동아리들 만들어가지고 서울의대, 연세의대 생들만 같이 모이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원하는 사람만. 근데 이제 그때는 의과대학에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번에 요새 제가 지난번에 그 한림의대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왜 여자가 압도적으로 반수 이상이더라고. 놀랬어. 우리 때는 우리 반에 여자가 다섯 명밖에 없었지 아마. 근데 이제 여자가 좀 있어야 남자들이 그래도 기분이 나니까 그 이화여대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붙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제 의과대학생들 모인 이제 그룹이야. 근데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의료를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들인데 우리는 각자가 가진 그 꿈을 얘기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쭉 둘러앉아서 한 40명이 이제 둘러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뭐를 어떤 일을 하겠다. 뭐 이제인데. 근데 이제 거기 앉아서 한 사람, 둘, 셋, 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나는 뭐 심장내과 의사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소화기 내과 나는 정형외과를 하겠다 뭐 들어보나마나 그냥 뭐 지겨운 얘기야. 그런데 나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영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뭐를 한다고 그러면서 폼을 잡을까? 이러고 생각하다 할 얘기가 없어. 나도 뭐 그냥 나도 뭐 심장내과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나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거야. 기술자, 전문가. 결국 이제 최고 전문가, 최고 기술자가 되면 돈 엄청 버는 거니까. 근데 왠지 다 기술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나는 괜히 기술자가 되기 싫더라고. 너희들처럼 평범하기 싫다는 이런 심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가까운데, 뭐라 그랬지, 이거? 근데 제 차례가 탁 됐어. 그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알아요?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인데, 난 뭐라면, 현대의학에는 철학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면 의철학, 여러분 법학에도 철학 있잖아요. 그걸 법철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의철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의학에는 왜 이렇게 철학이 없지? 그냥 기술자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의철학을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 이제 이게 왜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우주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암시하면서 너희가 나를 좀 알아봐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을 그냥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창조주의 비밀.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나는 다 모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관장하고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이 병들어 살 때 내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 한다고 하면서 T세포도 죽이고 막 이러면서 안 될 일을 자꾸 되도록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여행 경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을까? 모든 연어를 여기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섞어 놓지 않고 딱 경로를 정해 놓았을까? 그래서 물고기도 어느 곳에 많이 잡힌다. 이게 다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거북이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 속에서 뭐를 봐야 된다? 사실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이 진실을 발견해야 돼. 진실을 발견해야 돼. 자, 그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갈 곳을 알까 모를까? 예? 갈 곳을 알까 모를까? 얘들은 지금은 바다로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종착역이 어디예요? 오키나와예요. 근데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새끼들이 오키나와가 어딘지 모르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이 엄마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고 이곳으로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얘들이 오키나와가 어딘지 어떻게, 자기 엄마가 어디, 오키나와에 있는지, 오키나와가 어딘지, 자기가 실제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오키나와로 출발했는지 줄도 몰라요. 자, 이것대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다? 예.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이유도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감동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암 걸리게 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악령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서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암 걸린 사람들은요. 아마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암 환자인 여러분들을 만나면 좀 기가 죽어.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여러분 다 보세요. 서로를 보면 암 환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법 없이도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법 없이 얼마나 착하게 생겼나. 자. 그런데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격적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감이 강해요. 내가 일을 맡았다 하면 책임지고 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강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려면 완벽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해치우는 성격이 아니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뭐 내가 해줄게 절대로 안 돼. 남편이 해준다고 해도 또 나중에 나가서 다시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고 그거로 책임을 완전히 지고 하려면 스트레스 많아요.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참 불편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지. 예. 네. 그래요. 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집만 좋으면 돼. 그런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잖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저도 암 성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 들어오면 비판을 들을까봐 아주 방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이 여자들이 아, 이 방에 묵은 사람들은 참 뭐예요?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지가 더 바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안 받아도 될, 뭐요? 스트레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저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위마에서 그 이제 그 뉴스타트 센터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에 이제 의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의 월급이 똑같아요. 70만 원. 똑같고 근데 아무 차별이 없어. 그 청소부나 의사나 다 뭐예요? 설거지 당번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약 그때 총 직원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한 250명이 됐는데 설거지 당번이 되면 진짜 진땀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맹렬하게 막 정말 뭐 북한 말로 가열차게 설교질 해야 돼. 하면 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밥을 늦게 먹고 접시를 다 끝났는데 가져오는 놈들이 제일 미워. 왜? 그러면 또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제일 겁난 사람은 우리 김병원 씨. 저는 어쩌다 보면 늦어. 밥 따러 오는 것도 뭐 전화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보면 또 늦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다 보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늦는데 아, 좀 늦으면 제가 더 불편해. 이제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받을 스트레스도 이 암 성질들은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를 써. 우리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우리 암쟁이들은 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가 완벽주의니까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워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천국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래서 이 세상은 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책임감이 강하고. 이게 좋은 것도 좋기도 힘든 세상이야. 이래저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부활시킬 수밖에 없고 또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다
하나의 진리로 다 이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들이 이제 자기들은 바다가 어딘지 모르고 막 가요, 지금. 가다가 이제 지금 제일 앞장서서 가는 이 두 마리. 예, 이 두 마리. 이제 모래 사장이니까 이걸 걸어가야 돼, 이렇게. 흉내내지 마. 자꾸 제 흉내를 낸대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말이야. 또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자, 지금 이 물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물이. 근데 지금 잔잔한 파도가 착 몰려오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돼? 착 바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안 걸어, 안 걸고 뭐요? 본능적이에요. 그게 다 프로그램이, 수영 프로그램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날 철이 되면, 이 부근을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특별한 상어가 있대요. 상어들이 이제 출몰을 하는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상어가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움츠려버려. 움츠려서 나무 토막 같이 동실동실 떠 있으면 상어들이 안 잡으면 돼요. 근데 거북이 새끼들은 왜 자기들이 움츠리는 줄도 몰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얘들을 너무 다 죽을까봐, 그렇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자기 동료들 중에 잡아먹히는 애들을 보면, 아, 저런 상어는 우리를 잡아먹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대요. 그래서 계속 헤엄쳐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뭐를 먹어야 될지도 뭐예요? 모르잖아. 그런데 뭐를 먹을지를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을까 안 놨을까?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거북이는 몰라.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착한데 배고파. 그런데 뭐 눈앞에 물고기들이 씩씩 지나가는데 얘네들은 먹고 싶어도 못 잡아먹겠어. 너무 빨랐어, 동작이. 그래서 얘는 뭐 땡기지도 않아, 그러고. 그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저 한 100m 앞에 희끄무리 한 것들이 수백 마리가 뭘까?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땡겨. 왜 땡겨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땡겨. 안 먹어봤는데 왜 땡길까? 하나님이 땡기는 물질, 땡기게 하는 물질, 어저께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NPY.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의 생기를 탁 보내면 땡겨. 그럼 그거 먹고 싶어. 그래서 하고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거북이 나이가 조금 더 이제 자라면 더 이상 해파리 안 먹어.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져. 그 메뉴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정해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뭐예요? 오키나와야. 박수. 그 오키나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알지. 얘들은 몰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계획을 다 세워두시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두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뭐 장난 아이가.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깊은 이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그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어져 버려야 되냐? 이제 이 의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이제 추구하는 답변이에요. 자, 그래서 의학 철학은 생명 철학이고 생명의 철학은 성경만이 대답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밝혀 주실 수 있으니까 의 철학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경책이 생명책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나는 노래, 술 마시고, 예. 네. 그, 우리는 이런 노래 하도 몰라요. 왜 모르게? 미국 가버려가지고, 이런 노래 완전히 이거는 처음 듣는 노래.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의사 생활할 때, 그때 이제 뭐 전공의로서 막,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유행했던 노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차범근, 뭐, 축구, 몰라, 우리는. 차범근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아까 보니까, 동해바다로, 그러대. 근데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오키나와로, 그것도 아니고, 어디?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들의 오키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병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가보면 거기가 오키나와라는 것. 우리가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결국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도달할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다 나를 계획해 놓으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
딱 가졌을 때, 와, 모든 문제가 뭐예요? 샤 해결돼버려요. 뭐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미운 짓 하면 나도 같이 밉고 나도 같이 속상하고 나도 같이 앙심을 품고 그러다가도 이제 뭐예요? 아, 오키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같이 앙심을 품고 같이 대결해 보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그 꼴통 시어머니를 달랠 수도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행복, 힘든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생기를 더 받고 더 잘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의철학을 그 모든 것에서 사실만 붙지 말고 진실을, 그 보화를 찾는다. 그 성경은 그 보화를 찾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으시고 생명을 얻어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우리들의 오키나와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후!